화창한 5월 5일 어린이날. 자켓 사진 촬영을 위해 가평에 있는 펜션에 왔다. 정글 식구들은 자켓 사진 촬영을 핑계 삼아 야유회를 온 것 같다. 벌써 자켓 사진 촬영만 세 번째다. 2 CD. 완전히 다른 컨셉의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도 두 가지 느낌으로 찍는다. 여기다가 검은 그 스모키만 하면 해적될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컨셉은 특이한 가발과 옷을 이용해서 괴짜가 되는 것이다. 뒤쪽에서 좀 보여야 돼요. 보이게 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앞으로 나올게요. 그 뮤지션으로 생각하면서. 네, 오케이.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된 전설의 괴짜 래퍼 오더리 베스트 ODB라는 사람이 있다. 오늘 사진 컨셉은 ODB의 패러디다. 이 머리 한마디로 오늘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아무래도 나 혼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외국 모델들까지 불렀다. 오늘은 꼭 제대로 망가진 사진을 찍고 싶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JK. 제임스. 인사하려고 해도 봤어. 네, 땡큐 맨. 클라스. 오, 그렇군요. 그 일 있어요. 돈 많아. 제가 나눠져 있잖아요, 컨셉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너무 그 경계가 흐린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와서 약간 퇴폐적인 걸 찍으려고 했거든요. 거의 올 뮤드로 미리한테 말 안 했어요. 앨범이 나오면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여자의 직감은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짐을 싸고 지금 뒤따라오고 있어요. 모든 가족이.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장소를 찾아 어렵게 가평까지 왔는데 미래가 온다는 위기다. 또 우리 안에 같이 얹은 것 같은데.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감정을 쥐어짜고 있다. 용기 반사가 많이 되네. 내 매니저들은 내가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쓴다. 나를 완전히 방목하고 있다. 망해나 좀 보지. 이런 미래와 조단 장모님이 도착했다. 촬영이 끝난 저녁 때나 온다는 가족들이 벌써 와버렸다. 주막이 죽을 거예요. 주막이 죽을 거예요. 가끔 가족은 나에게 크립토나이트와 같다. 슈퍼맨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녹색 돌. 아이고 창피해. 찍고 있어. 약간 별나라 컨셉. 오, 오. 스카벌스. 안녕하세요. 아빠. 조단. 아빠 못 알아. 아빠. 아빠. 엄마 나 또 다른 엄마. 조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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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서워? 엄마. 라. 반짝반짝 반짝 빵. 오늘 저기 JK 형 무슨 컷인지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랭. 대충 빵. 그 인터넷에 이거 조사해 보니까 방을 보고 아 대충 방에 맞춰서 컨셉을 짜질 않는데 이렇게 가봤을 줄은 몰랐어요. 잘 어울린데? 이희? 너 바지 벗겨진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가도 가족들이 보면 나는 평범한 남자로 돌아와 버린다. 준혁아, 바지 빼는데? 네. 미래랑 똑같아요. 성격만 나가있어. 미안, 누나 미안해. 아유. 이 so sexy.
갱스타. 오! 조단이 온 김에 함께 자켓 촬영을 하기로 했다. 우와! 우와! 조단! 조단! 어머. 신났나 봐요. 웃지 말고 약간 우편적으로 좀.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는 조단. 오늘 촬영한 사진 중에 조단과 찍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거다. 오늘은 5월 5일 즐거운 어린이날. 조단이 처음 만난 어린이날인데 촬영 때문에 놀아주지 못하고 있다. 오. 했잖아. 좋아해? 미래를 닮아서 물을 좋아하는 조단. 모델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촬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사진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날이다. 드디어 모델들이 도착했다. 원래는 모델들이 누드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가족들 때문에 컨셉이 바뀌었다. 벨리 그 춤을 치는 그 댄스분들이 오셔서 복장을 가져오셔가지고 컨셉이 바뀔 것 같아요. 됐지? 어디가?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입는다 얘. 괜히 미안하네. 혼자 밥 먹는 곳에 보면서 일부러 지금 하는 거야. 됐어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 뒤에 먼저 가 있고요. 특별 섹시. 오케이. 미래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괜히 신경 쓰인다. 그다음 말해 이제. 엄마 아빠?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할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델과 사진을 찍는지 모르는 가족들. 밖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오고 장모님이 금방이라도 서서방 하고 부를 것만 같다. 정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의 모습. 힙합 간지남으로서의 모습. 둘 다 멋지게 해내고 싶다. 일상생활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아티스트 타이거 JK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아빠로서도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더 멋있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가 그랬을 때 자기 입으로. 제가 누굴 소개시켜줬는데 글쎄 자기 입으로 뭐라 하냐. 멋있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지가 지 입으로 그러던데. 며칠 후 우여곡절 끝에 촬영한 자켓 사진이 나온 날이다. 문 닫아야지. 오랜만에 조던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건 물김치. 마침 우리 부모님도 오셨다. 장난감 만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요즘 손자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빠지셨다. 아주 많이 고난이 났어. 그 모델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걸 해야 돼요. 아무리 신나 큰일 났어. 그러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런 모습을 상상은 하셨을까? 조금 좀 독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동요를 부르는데 가사를 막 바꿔서 상황에 맞춰서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 창작력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이소룡 매니아였던 나는 태권도 선수였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시절 우연히 잡은 마이크로 인해 내 운명이 바뀐 것이다. 만약 지금 내가 20년 전의 나에게 가서 너는 앞으로 힙합 가수의 평범한 가장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안녕. 미안해. 엄마 먹어요. 아빠도 가기 싫어. 아빠 가야 돼. 아, 알았어. 빠빠이. 세죠. 조단과 힘든 안녕을 하고 앨범 자켓 회의를 위해서 미루와 집을 나섰다. 아니야, 오케이. I like this one.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나 이게 난 아니 괜찮아? 싫다고? 이건 괜찮지. 마벨 마.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싫어하니까 이상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랑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랑 다른 거. 얘도 옛날에 좋았을 텐데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아니야. 내가 찍은 자켓 사진은 다 좋다던 미래가 변했다. 이번 사진 중 절반은 미래의 심에 걸렸다. 약간 퇴폐적인 걸 찍으려고 했거든요. 미래한테 말 안 했어요. 미래한테 말 안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 미래가 뭐라고 할까? 이게 펜션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완전 미친 미친 사진들. 호랑이 같다, 호랑이. 몇 장만 넘기면 문제의 사진이다. 어머, 저거 언제 찍었대? 이걸로 잡아, 그렇게. 뭐 골라? 응. This is in Photoshop.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네가 싫어한 것만 말해줘. 그거 어떻게 많은 사진 중에. 예술로 나왔죠. Thank you. Welcome. 자가. 예술로 나왔죠, 펜션에서. 이거 나오면 큰일 나겠지. 아무 말이 없는 미래. 그게 더 무섭다. 아니야, 미래는 쿨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 주겠지? 네, 잘 나왔어요. 맛있게. 캐릭터 되게 많아요. 모델 해도 되는데. 그때 그 왜 여자분들 연습했던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 몰래 찍으라고 얘기 안 했다고. 그치? 야, 어디 갔어? 아, 그러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네. 어, 나 없을 때 찍은 건데 이거 있었잖아 막 뭐. 어. She just ready you out. What do you mean ready you? 몰래 찍느냐고 고생했다. 아니야. 여기다 대고 말해봐. 내 눈을 똑똑히 보고 막 그렇게 말 수 있어? 이게 시비를 붙이는 거야. 아. 거기에 속아넘으면 안 되나? 질투 나는 사람 아닙니다. 질투 진짜 없어요. 지금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되게 오랜만이라고. 전 진짜 없어요. 그건 뭐. 저랑 결혼했는데 뭐. 진짜 모든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서로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러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통 남녀 관계에서 이제. 일이 도피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계속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더 큰
크게 소리 질러. 나는 가끔 같은 꿈을 꾼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무대 위에서 목이 터져라 랩을 하는 내가 보인다. 하지만 객석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저 무관심한 시선이 칼처럼 날아와 꽂힐 뿐이다. 무대는 굉장히 즐거운 곳이고 나한테는 진짜 나한테 의미가 많은 곳이지만 책임도 되게 많은 곳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 책임감이 너무 많아서 가끔 무대 올라가기 전에 토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무대 올라서자마자 그건 없어지는데 올라가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날. 오랜만에 찾은 방송국 녹화장. 이곳은 언제나 낯설다. 정글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노래를 준비했다. 간만에 공중파 출연이라 신경을 좀 썼다. 팬들이 이거 하실 때 저는 저 부분 하는 거. 안녕하세요. 반가운 사람들도 만났다. 강원래 선배. 오랜만에 본다. 그냥 갔어? 네. 왜? 그때 애기 때문에. 그래? 어, 괜찮고? 전 감기 심하게 걸려서 멀리요. 감기 좀 심하게 걸렸어. 알았어, 좀 이따 봐. 아니야,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유미 언니 이쁘지? 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쇼타임이 다가온다. 됐어, 저걸 뭐. 컷! 야무진 미래도 오늘은 안절부절. 녹화 시간이 가까울수록 초조해지는 마음. 명색이 팔집 가수인데 신인처럼 긴장이 된다. 계획을 막 짜는데 딱 올라가지 마서 다 없었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김정은입니다. 또? 맞네? 아, 누구? 아, 누구냐? 힙합 누구? 타이거즈 그냥 유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서는 방송 무대. 다행히 오프닝 곡부터 반응이 나쁘지 않다. 윤미래 씨는 타이거 JK 씨가 기념일을 잘 챙겨주시는 편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요, 그 오빠 잘못이 아니고 저희 둘 다 그걸 잘 못해요. 네네.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까 해서 가짜 날짜로 했는데 그것도 까먹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이런 걸 요즘 말로 빵 터졌다고 하는 건가? 반지를 살라고 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뭐가요? 가격이요. 그래서 진짜 오늘따라 말이 술술 잘 나온다. 왠지 예감이 좋다. 고무줄에 끼워졌어요. 지금은 고무줄이지만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고로 큰 덩어리가 될 거라고. 어, 다이아 덩어리가 될 거다. 아무튼 후배들과 준비한 곡 슬럼 빌리지의 곡을 썼다. 마치 대학 공연전처럼 반응이 뜨겁다. 꿈과 다른 현실. 어젯밤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두 번의 앵콜. 우리는 언제나처럼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열광적인 반응에 우리도 흥분했다. 비방이기를 원하면서 좋은 몸은 아니지만 우통을 깠어요. 비방이겠죠?
방송국을 나서는 발걸음이 홀가분하다. 공연을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든다. 방송국 앞에서 사인하기는 오랜만이다.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커피를 너무도 좋아하는 미래를 위해 타이거 재킷표 라떼를 만든다. 문 조금 열어봐. 어? 은영이 왔네? 네. 땡큐! 어디 봐. 은영이 왔댔어? 아니. 늘 저 눈으로 셔. 아니, 하나는 막 없어. 그리고 기분 좋게 녹음실로 향한다. 오늘은 타이틀곡 작업하는 날. 10년지기인 도현이 형이 기타 세션을 맡아주었다. 손가락 터질 것 같아. 오랜만에 솔로 막 쳤더니 막 물집 생겨요? 어. 솔직히 리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완전 개 기타 솔로야. 문대가 맞은 게 이게 어쩌면 타이틀이 될 곡인데 어저께 제가 새벽에 형이랑 어떻게 우연히 통화가 되는데 슬쩍 건드려 봤죠 형을. 워낙 바쁜 도현이 형, 어제는 술김에 나와 약속을 해버렸다. 여기가 아쉬워요. 조금 아쉽다. 뭐요? 이펙터 때문에. 하는 만 쳐도 하는 게 있어. 그냥 빡! 그냥. 가져오라고 할까요? 선에서? 아니, 그건 내가 가지고 내 개인 장비. 뭐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원래 그거 다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어저께. 대화 내용을 알게 못하신 거야 지금. 아니야. 이걸 할게요. 그냥. 그런 거가 필요해요. 여기는 여기 사비가 들어오거든요. 발라버려. 그래서 발라주셔야 되겠네. 아. 발라주셔. Sorry, man. 발라줄게요. 네. 와우. 지금 좋은데 이거 킵할까요? 일단 들어볼게요. 예, 다시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예, 다시요. 손가락이 터질 것 같다면서도 계속 다시를 외치는 도현이 형. 도현이 형이 부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힘드시죠? 야, 빡센데. 강한데요. 16마리 기타 세션 작업에 장장 2시간이 걸렸다. 고마운 형이다. 고맙습니다. 땡큐 형. 형의 이름을 막 팔아먹을게요. 팔아먹어라. 예. 아, 재밌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앨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내 인생은 파란불이다. 하지만 파란불 다음에는 꼭 빨간불이 켜진다는 사실을 나는 잠시 잊고 있었다. 밤늦은 시각의 믹싱 스튜디오. 힙합 부부. 이사님 보라, 이사님. 형님, 형님, 가세요. 매니저 준범이가 텔레비전을 보다 나를 부른다. 지난번 녹화했던 음악 프로그램이 지금 막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다시 보니 그날 오프닝 공연도 나도 꽤 괜찮아 보였다. 조단법까지. 아, 너무 귀여워요. 공연한 거 제가 재공연한 거 잘 못 보는 편이에요. 베스트 이렇게 세 곡씩을 부탁드렸어요.
공개해주세요. 민망해요 보면. 매일 새로운 거 못하고 이렇게 자꾸 방송 나가니까 사람들이 식상할 것 같아서 그 현씨 하면 그 새로운 거 준비해봤거든요. 멋있게 정글 식구들이 어머나 뭉쳐서 지금 한 게 있어서 되게 기대 중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좀 했대요. 앵콜도 두 번 나오고 제가 말할 때마다 뻥뻥 타줬다고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좀 궁금해서 가짜 날도 하나 그거 없는 걸로 알겠어요. 이런 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새롭게 준비했던 노래는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왔다. 나는 TV 볼륨을 줄였다. 정글 동생들과 정성 들여 준비한 곡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애들이랑 같이 뭐 한게 있는데 통편지 됐는데 to hang with friends everybody loves can't go to church everybody loves and it's crushing me when I call and can't get at the JK 형 보러 왔어. 옛날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타샤가 더 좋다. 저랑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래가 없어 아마 지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사랑해도 내게 다가와. 네, 3번 말 비지 인센티브 뛰고 있죠. 네, 다시 2번 말 드렁큰 타이거 치고 나갑니다. 아니야 7번 말 야 지금 오랜만에 무브먼트 식구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아, JK 형 보러 왔구나. 당신이 요즘 인기 제일 많아. 아, 진짜 요즘 예능 프로에서 뜨고 있는 리쌍의 길이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 예전에 우리는 늘 함께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공연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다. 팀들이 같은 기획사가 아니니까 굉장히 다들 이제 자기 살림꾼을 나가기가 바빠서 바비는 바비 단독 콘서트, 동근이는 군대 있고 지원이는 1박 2일이라는 빡신 예능 길이 행동대장이었는데 길이 지금 외도를 했기 때문에 뭉치기 힘드네요. 언젠가 뭉치겠죠. 근데 좋은 팬들한테 약간 미안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무브먼트는 큰 테두리의 가족이다. 되게 어떻게 보면 친목 모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어디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으면 형 여기 잠깐 놀러와서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면은 형들 오셔가지고 듣다가 나 여기다 하면 내가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같이 서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되게 친목 음악적인 친목 모임. 예, 또 서로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각자 예, 만나서 리쌍이 왔다. 길이만 오면 대기실이 시끌시끌하다. 그 많은 가수 중에 너 길 매니저가 되시네. 상수 오빠 오랜만이에요. 너무 힘들다. 아 방송 너무 많아. 은근 자랑 방송 너무 많아. 아, 이거 카메라 없는 데서 얘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이에요. 국민 방송에 나가는. 나는 길이 무섭다. 집에서 연습해. 진짜로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잖아. 형보다 난 타샤가 더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팬마저도. 난 형보다 타샤랑 더 친하다 사실은. 알지? 그건 진짜야. 저랑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리 있잖아 게리. 게리는 저랑 친한데 제이 형은 어깨 공부하면 싫어해요.
왜 한국 사람은 남자끼리 어깨 동무하냐고. 옛날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풍부하라고 엉덩이 쳤다가.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미래만큼만 사람들한테 잘했어 봐. 그랬으면 다 친해졌지. 이거 왕따 안 되고. 예. 왕따는 담배 하나 봐. 진짜 오해인 게 잘 모르시는 분 무음한테 회사인 줄 알고 JK가 사장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JK 형은 모두를 그냥 자유롭게 놔두세요. 무슨 명령이나 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막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분은 기리 형이에요. 힙합씬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는 리쌍의 기리 형. 처음 무브먼트를 만들 때가 생각난다. 너무 소외되고 힘들어서 우리끼리 뭉쳐보자고 만든 무브먼트. 이제는 주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잘 되길 빌어주고 있다. 재선아! 예! 회의! 스튜디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안건은 미래의 깜짝 생일 파티. 내일 네가 전화해서 박비 콘서트 게스트 한 명이 빠져서 이왕 오는 김에 미래 한국만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갑자기 얘기하면 눈치 채신 거지. 누나를 구걸하자고요? 그럼 오늘 전화해서 둘다 게스트 있다고 해. 오늘. 아, 근데 문자를 보내면 안 되겠죠? 괜히 파티하는데 무슨 생일 축하 문자 뭐 문자는 한 거 문자가 오히려 차라리 낫잖아. 생일 하고 일단 모른 척하고 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씨. 원래 제가 주관하던 행사였는데요 제가 바쁜 관계로 지금 주관을 좀 딴 데로 밀고 있어요. 하청 주고 있는데 JK 형한테 타자가 큰 것도 있지만 이 무브먼트 쪽에서도 타자가 커요. 저희는 윤 회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래의 생일은 무브먼트에서 제일 큰 연중 행사다. 8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미래한테는 절대 비밀이라고 전부 다 문자 다 보내주니까 해마다 이렇게 깜짝 파티를 기획하지만 매번 들키고 만다. 형은 케이크를 들고 딱 나타나는 그래서 찢어줘야지 내가 잘 찢어줘. 살짝 그 앞에서 그 앞에서만 좋은 타이밍에서 조절만 잘하면 돼. 화이팅!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밤새 믹스다운 작업을 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왔다. 평소 같으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겠지만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미래의 생일. 못하는 칼질이지만 햄도 썰고 계란도 풀어서 타이거 제이크에 피워 아침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 맛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메뉴다. 알렉스보다 낫다. 토스트가 하나 좋은데 토스트가 하나 좋은데 없는 단계로 차다. 타교제끼 간단한 아침. 다음은 조단 돌보기. 다행히 아직 꿈나라에 있는 조단. 아이쿠 이게 아닌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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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떼지 아빠 떼지 아빠 떼지 그걸 줘요. 아빠 떼죠. 조단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잠을 재우고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 해야겠다. 조단아 아빠를 도와줄 거지?
드디어 미래의 생일 밤.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생일 파티장은 멋지게 꾸며졌고 퍼펙트한 케이크도 준비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는 의정부에서 쇼핑 중. 여보세요? 파티장에는 무브먼트 식구들이 속속 도착했다. 형님, 혜정이. 오늘 우리 진짜 친누나 생일인데 안 가고 여기 온 거잖아 지금. 네, 의미 없어. 아, 누나 전화통으로 친누한테 가지. 아, 전화 한통 해줘야겠다. 조단을 위한 신발. 너무 이쁜 거고,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는 수영복. 여름이니까 제이크 형이랑 같이 놀러 가게. 와, 이렇게 거하게 했어. 야, 나는 형이 생일 선물 주면서 다문 형이 살게. 괜찮아요. 아니, 다문 형이 살게. 이렇게만 말해요. 아, 다문 형이 살게. 드디어 의정부에서 미래의 출발. 솔직히 제 생일인데 솔직히 저 잠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면 거짓말이죠. 또 바비 오빠 오래된 친구, 오래된 오빠이기 때문에 또 도와달라 그래서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바비킴 콘서트에 가는 줄로만 알고 있는 미래. 아직 생일 파티인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드디어 도착할 때가 됐다. 꺼버려. 야, 음악도 좀 켜고. 5, 4, 3, 2, 1. Surprise! 미래에 웃는 얼굴을 보니 나도 기쁘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생일, 나에게 특별한 날이듯이 미래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머. 지야, 날 좀 바라봐. 나는 나. 미래가 애를 낳고 조단이를 낳고 조단이를 안고 조단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자가 위대하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약간 빨개지더라고요. 진짜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남자들은. 미래가 없어 아마 지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죽었던지 아니면 술에 죽었던지. 평소에는 다들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더니 미래 생일에는 무브먼트가 다 모였다. 집 나간 형제들의 명절에 모인 기운이다. 미래 생일인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이렇게 다 모이기 힘들잖아요. 진짜 힘드니까. 더 나이가 들수록 더 바빠지니까는 모이기 힘든데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오랜만에 모인 우리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던데 이제는 좀 자주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 기대는 진짜 안 했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오빠 사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온 지구상에서 미래처럼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모두에게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예! Yeah! 진짜 원러브이거든요, 오빠는.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빠, 이제 오빠 자기 자신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물론 좋지만 오빠도 오빠 행복을 위해 오빠 건강을 위해 오빠 자신 take care of 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온 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고 카메라로 세상을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동안 못 보던 것과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했다. 나는 점점 보여줄 게 없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느꼈다. 굉장히 부담감? 뭔가를 실어야 되는데 테이프는 많이 남아있고 별을 보다의 나는 별이 아니라 별을 보게 된 한 명일 뿐이다. 절망 끝에서 희망을 보게 해준 친구들이 고맙고 가족들이 사랑스럽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내게 꿈이 생겼다. 훌륭한 뮤지션이 아닌 멋진 친구, 멋진 남편, 멋진 아빠, 열심히 일하는 놈이 되고 싶다. 투정보다 감사할 줄 아는 놈이 되고 싶다. 나는 타이거 제이키다. 만남의 설레임 짝사랑과 내 첫 애인 밀고 당기는 첫 개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수밖에 어쩔 수 없애 태울 수밖에 조용한 밤 초조한 마음속 심장은 요동치며 고요하게 왜 그날따라 시간은 안 가 그토록 서둘러도 시간은 안 가 내 옆에 앉아 그냥 머물려 한다 작은 의자에 구부려 앉아 난 그대 손만 꽉 붙잡고 혼자 속삭여서 사랑한다 고 내 사랑이 싹터 그대 배 안에 작은 심장이 살다 숨쉰다 노래를 불러주면 춤춘다 기지개를 피며 엄마를 웃긴다 웃겼다가 때려 눌린다 아파하는 그대 그냥 바라만 봐 바라만 봐 난 바라만 봐 책만 살지도 않을걸 다 괜찮을 거라 만우절처럼 거짓말해 걱정하면서 그대 손만을 꽉 붙잡고 혼자 속삭여서 사랑한다고 Drunken Tiger, feel good music. One.